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연습 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모두가 많이 힘든 상태에서 색소폰 부는 것이 삶의 낙이었던 분들도 너무나 우울하고 지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저희 연주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세 가지는요, 악기를 부르지 않고도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명창 연습입니다. 두 번째는 박자 연습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박자 연습? 개명창 연습. 세 번째는 숨쉬기 연습입니다. 숨쉬기 연습, 뭐야? 숨 지금 다 쉬고 있잖아. 그 숨 쉬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개명창과 박자를 맞추는 연습을 하고 숨 쉬는 곳에 대한 곳을 연습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악보가 있어요. 악보가 있을 때 이 악보를 보고 색소폰 없이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악보를 읽는 것입니다. 시시시 도시 솔파 미 솔시 그쵸? 이렇게 개명창 연습 계속 읽다 보면 이 악보가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내가 외워지고 안 틀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아, 선생님 뭐 악보 보고 그냥 다 연주는 다 해요. 자, 문제는 어디서 무너지냐면 박자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박자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요? 시시시도시솔파미솔시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예를요 8분음표를 한 박자로 생각하시고 박자를 다 쪼개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시시도시솔파미둘셋솔시 둘, 셋, 넷. 요 앞에 부분만 살짝 보면요. 시시시도시 이거 박자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1, 1, 1, 1, 1, 2, 1, 1, 1, 2, 3, 1, 1, 2, 3, 4 요렇게 내가 1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이거 숫자는 다 누구나 세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이거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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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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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아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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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내가 악보에다가 숫자를 써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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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면서 박자를 쪼개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연습, 박자에 대한 악보 한 곡을 내가 연습을 할 때 이렇게 박자를 내가 쪼개서 연습하는 방법. 이 연습을 하시고서 그 다음에 내가 숨을 어디서 쉬어야 될 건지 체크를 하고 숨까지 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렇게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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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시, 솔, 파, 미, 솔, 시, 쉬고 이렇게 쉬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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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시, 솔, 파, 미, 솔, 시 이렇게 이 악기를 내가 불지 않고도 숨 쉬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내가 얼만큼 쉬겠다. 미, 솔, 시
그 다음에 뭐야? 띠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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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 이런 식으로 내가 개명창을 하면서 쉬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렇게 쉬는 연습을 하시면 진짜 연주곡을 부를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연습을 악기를 부를 수 있을 때 연습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3-4시간, 4-5시간 부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내가 악보를 보면서 개명창 연습, 개명창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박자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숨 쉬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 악보가 더 눈에 확 잘 들어와서 색소폰 불 때는 날아다니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연습장에 가지 않았을 때서도 집에서도 연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한번 하셔서 실력이 향상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운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 궁금하신 점, 그 다음에 또 이런 강의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강의, 그 댓글을 보고서 또 강의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